왕자 같은 느낌이고 뭔가 줄을 이용한 퍼포먼스이다 보니까 화려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도 팀 멤버들 전체가 다 잘해줘가지고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모니터링 보고 깜짝 놀란 건 처음이에요. 저희의 무대를 보고서 이제 가수석으로 가서 무대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 컨디션 좋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어제는 되게 설렘반 긴장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딱 오니까 그냥 좀 다시 또 집중하게 되네요. 별 생각 없어요. 잘하고 싶어요. 뭐 달라지는 건 딱히 없고 조금 더 집중해서 할 것 같아요. 너무 들뜰 것 같아서 그런 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할 거 다 하고 축하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마음은 경건하게 먹고 있어요. 제 여기서 나갈 확률 120번 곱하기 4, 480번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일단 1부터 그럼 할게요. 1481 오케이. 이런 것도 제가 잘하기 때문에 꿀벌들아 이렇게 달달한 꿀 만들어줘서 고맙고 말벌들이 와도 항상 잘 버텨줘서 고맙다. 희승이 말 잘 듣고 오래오래 건강해야 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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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았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아니야. 이거 많아요. 네. 신봉사 정답. 표정 봐.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케이콘에 저는 사실 콘서트만 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부스가 엄청 많아서 되게 재밌었고 그 엔진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함성을 이렇게 엄청 가까이서 처음 들어봐서 엄청 신기했고 그리고 핸드폰도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팬 서비스 많이 해드렸고요. 엔진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도 많이 샀고, 네, 이거 샀어요, 이거. 이거. 사실, 니키랑 겹쳐가지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샀는데, 파란색입니다. 이게 흰색으로 하면은 약간 때도 탈 것 같고, 해가지고. 하고, 근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인즈 캔슬링. 샤라트 US 피스. 와 이거 너무 아까워. 흰 걸 입고 오셨어.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황제를 입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저희 형도 이율도 황제 이름 이율도. 키드갱 컨셉으로 한번 키드갱이 약간 어린 갱스터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린 갱스터 느낌으로
야무지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배경이 파란색이었는데 그냥 그 주문창 있잖아요, PC방에 그 파란색이 보이면 무조건 눌렀어요. 뭐 비빔면 이런 거 먹을 때 무조건 같이 먹었어요. 네, 저희가 두 번째 활동 이제 파라독스 인베이션으로 첫 한옥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작한 M카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제가 특히나 좀 애정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번 음방 조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했는데 사실 무대를 많이 못해봤어요. 저희가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무대를 많이 못해봤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굿. 네. F1 운전 운전수 1타 운전수 스쿨 빈자리가 좀 커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는 항상 짜릿하죠. It's an honor to us and Naipe and I hope we can win. Okay, let's go. Let's get this music bank. Yeah. And hope you guys be excited this situation. And I'm so excited right now. Okay. Bye. 리믹스 OST 녹음 현장이고요. 영어 가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입에 착착 붙어서 녹음할 때도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뮤직비디오 공개됐더라고요. 관중들이 신나게 보고 또 컴백쇼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인이어 쓸려요. 귀여우시네요. 되게 그 음방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어쨌든 컴백쇼이기 때문에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들고 해서 기분이 좋고, 저희의 컴백을 기념하는 자리에 딱 컴백 날짜에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남겨드리겠습니다. 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네, 7시 20분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2시간 잡았거든요. 하지만 2시간도 꿀잠을 잤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촬영해보겠습니다. 원래 농구에 좀 진심이에요. 농구 엄청 잘하고 는 아니고 농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항상 저희 아빠랑 형이랑 길거리 농구를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 근처에 농구대를 찾아보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상반기 결산이 약간 저한테는 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걸 진짜 잘 해야지 또 활동 시작했을 때 공방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약간 비행기 활주로 같은 곳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엄청 그 장소가 넓은 만큼 저희의 뭔가 안무가 집중될 수 있는 웅장한 곳 촬영했는데 카메라 워킹도 너무 좋고 저희 근무도 잘 맞고 해서 좋은 장면 나온 것 같아요. 이래봬도 2년 전까지는 학생이었어요. 3년 전까지는 고등학생. 원래는 이렇게 입으면 큰일 나요. 교복은 똑바로 단정히 입으세요. 진짜 오랜만에 흑발을 해가지고 엔진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새로운 느낌으로 촬영을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촬영 한 번 더 나왔는데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해봐야죠. 그 니키랑 정원이가 이제 스튜디오 춤에서 했던 거 7인 버전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렌즈 진짜 오랜만에 끼는데 라식 했는데 라식을 해서 이게 몇 개월 만에 끼는 거라 되게 어색한데 오늘 그래도 4만 명이나 오셔가지고 힘을 좀 실어보겠다고 들었어요. 잘 어울리나요?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옷이 다 검정색이라서
얼굴, 눈만 파란색. 어떻게 발사해야 될것 같지? 저분 여기.